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메뉴 까르보나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빡세구만. 일단은 양파를 넣는다. 양파 반개, 이게 반개 아니야. 올리브유 그림 넣지 않나? 말도 안 되게 자르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일로 자르는 거좀 그런가? 아, 불을 약하게 해야 되겠군요. 문 열어. 일단 문부터 열어봐. 그 다음, 맛. 빨리 꺼봐. 넣고 볼까? 다진 맛. 숟가락 내가 준비했는데. 여기 있구만. 새 젓가락에서 나무 젓가락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뜨는 걸까? 됐어. 마늘을 넣고 베이컨 대체. 베이컨을 대체하기 위해서. 베이컨 대체 아니죠. 양송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새우를 넣어줍니다. 양송이 대체품입니다. 그 다음에 베이컨 대체품. 베이컨 대체품. 비엔나 소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끄러운데? 넣고 싶은데 넣을 수가 없다. 가위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해결을 해줘도요. 그래도 잘라서 넣어줘야겠지? 베이컨 대체품이니까. 기름을 넣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기름을 안 넣었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불 꺼주세요. 망했으니까. 이 정도만 넣을까? 누구요? 윤진님 후원 2,0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기름 블라가 추추 아일랜드 습격하러 옵니다.
아, 올리브유를 못 찾은 관계로 식용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콩기름이로군요 이거는. 나쁘지 않고 오케이 됐어.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약불로 구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베이컨과 뭐야 양송이가 잘 익고 있군요. 다음 뭐 해야 돼요? 아 이제 까르보나라를 넣어줘야 되는구나. 아 까르보나라 만들어 왔습니다. 좋습니다. 어 다 넣으면 안 되나? 아 기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이 느낌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아 모르겠다 그냥 다 넣자. 아니 이거는 됐어. 이걸 어디다 놔야 되지? 놀 데가 없는데? 아 일단 잠시 휴식하고 있으세요. 오케이. 아 면을 삶아야 되니까. 면은 어떻게 삶나요? 아 소금을 약간 넣어줘야 돼? 아 다진 마늘 넣을 생각했어. 누구요? 윤진님 후원 2,0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먼치오라버니 댓글에 고든 MG 많아요 읽어보상. 됐나? 하고 되고 있는 거야? 아 불이 약하구나. 아닌가? 약한 것 같은데?
아, 휴직해, 잠시. 잠시 휴직해. 아. 불이 약한데? 가스레인지도 하나 사야 되겠구만. 아니, 이제 부탄가스를 사야지. 이거 다 넣으면 너무 많나요? 아, 소금 넣어야지. 아, 10g 넣었는데 한 100g 넣은 것 같아서 좋았어. 아, 밥만 넣을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아이고, 적혀 있는 게, 물을 끓으면 면을 넣고, 8~9분간 삶으래요. 가로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아십니까? 알텐데 기준이 뭡니까? 알텐데? 알덴테 기준. 알덴테가 뭡니까? 알텐데로 읽었는데 알덴테거든요? 불이 너무 약해요. 이거 1시간 걸릴 기세인데. 1번, 가스를 사와야 되나? 바로 앞인데. 갔다 오기 귀찮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1번, 갔다 온다. 아니다. 기다린다. 갔다 오기 너무 귀찮은데? 너무 약한 것 같아. 너무 약한데? 들을 기대도 안 한데? 기다릴까요? 불이 어느 정도 되면은, 요래요. 나 딱 봐도 약해 보이죠? 한 1단계 느낌인데? 갔다 올까? 아, 갔다 오자. 귀찮아도 갔다 오자. 아, 나 이거 캠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선이 있어가지고 지나가기가 힘들어.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아, 힘들어. 그러지, 그러지. 이 소리지. 이 소리야.
아, 냄도 바깥에 있습니다. 또 갔다 와야 됩니다. 아, 더워. 아, 땀나는 거. 와, 이거 맞는 지 벌써 30분 되지 않았나요? 아, 나름 준비한 거 같은데, 이거 부족하냐? 나름 준비한다고 준비한 거 같은데. 아, 빡세네. 나름 준비한다고 했는데, 또 쉽지가 않아? 아, 반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먹을 수 없는 거였구만. 반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전부는 안 될 것 같아. 반만 넣으면 될 것 같아. 아, 이쯤이면 넣어도 되지 않나? 반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 다음이요. 이거 다음 뭐 해야 됩니까? 8분에서 9분을 더 해야 돼? 아, 너무 많나? 왜 안 들어와요? 들어가는 중인가? 됐어, 들어갔어, 어디야. 그렇군요. 그럼 한 55분까지만 끓일까? 아, 57분까지. 아. 계속 저어줘야 된다고. 그렇습니까? 아주 까다롭군요.
답은 스파게티가 아니었다. 답은 국이었다. 하드 난이도를 했구만. 아, 하드 난이도를 했어. 스몰 난이도를 했어야 돼. 누구요? 윤진님 후원 2,0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괜히 스파게티 한다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먼치님. 아, 제 생각보다 하드 난이도였습니다. 내 생각은 그냥 면을 집어넣고 까르보나라 소스를 넣고 볶으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지. 생각보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다는 것을. 모든 일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봅니다. 누구요? 이세희님 후원 2,5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소금 넣어야 한대요. 소금 우. 소금 넣었습니다. 저 나름 그래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무시하는군요. 소금 넣었습니다. 근데 소금은 왜 넣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 소금의 역할은 무슨 역할인가?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금의 역할. 아, 소금 넣지 않았습니까? 다 넣었습니다, 소금. 소금 보이시지요? 제일 바로 눈에 띈 마소금을 넣었습니다. 스파게티 아껴놨다 다시 데펴먹는 거 가능합니까? 하긴 못할 건 없겠지요. 음악이 들리고 있는 건가? 아, 그러네. 들리지 않는 것뿐이구나. 아, 이제. 아, 준비했습니다. 아, 깜짝이야. 어제 뜨거운 물인 줄 알았네. 아, 됐지. 아, 이제 다시 이거랑 볶으면 끝나는 건가? 와, 많은데? 아니, 너무 많은데? 아, 이 정도였던 건가? 아니, 2인분이 아니라
한 3인분 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소스가 엄청 많긴 많다. 장난 아니네. 누구요? 윤지님 후원 2,000원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많다고 했잖아요. 우 시미야랑 무토랑 나눠 드세요. 아 소스 제가 베이컨 넣었고요. 양파 넣었고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그 다음에 양송이 넣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니, 볶지 말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요. 내비두라고 이렇게? 이렇게 내비더라고요. 아 부를 거라고. 아 다 됐습니까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끝 아니에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세요. 아니 볶아서 넣었는데? 아, 이 맛!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맛입니다. 아시죠? 이 맛. 아, 고맙습니다.
소스 없는데 이제? 아니 근데 엄청 간이 잘 배겼어요. 괜찮아? 제가 다 먹을 가능성 몇 프로 보십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다 먹지 않을까? 아, 김치하고 같이 먹어야 됩니까? 스파게티? 스파게티는 뭐랑 먹는 겁니까, 근데? 아, 피클, 아. 없습니다. 아, 김치요. 아. 원하시면 가져와야지요. 아, 반갑습니다. 아, 묻으니까는 젓가락에 묻는다. 가위로 먹겠습니다. 내일이요? 내일 뭐 먹나?
아, 국을 안 먹은 지 꽤 된 것 같은데, 국을 먹고 싶은데. 비엔나가 있으니 부대찌개 어떻습니까? 비엔나가 있으니 부대찌개 어떤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맛입니다. 아! 어떡하냐? 쏠쏠. 쏠쏠. 내일? 아, 내일 뭐 먹지? 국을 먹고 싶은데. 미역국. 배불러요. 슬슬. 아, 하면 아. 많아 보이죠?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지? 와. 아니,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예요? 아, 불려놔야 돼, 미역국을. 그럼 내일 미역국 못 먹지. 시켜먹는 게 제일이다. 아니, 이거 생각해보면은 그냥 시켜먹는 게 더 싼 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닌데? 어딨지?
아니 며님 2950원이면 밥 먹었으니까 1450원이라고 치고 거기에다가 이거 7200원 아니야. 그게 새우 반 넣었잖아. 만원 아니에요. 약파 넣고. 아니 만원 넘게 만원치 먹었는데 그럼 차라리 시켜먹는게 낫지 않나? 아 재료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가. 시켜먹는게 더 좋지 않았나. 아니 이제 비엔나까지 섞으면은 한 만 이천원 되겠는데? 지금 12,000원어치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재료 남은 거 개선해가지고. 누구요? 윤진님 후원 5,0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스파게티 1인분 만원 지금 드시는 거 3인분. 아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5인분이었구나. 근데 제가 5인분이었잖아. 근데 면을 반 넣었으니까 2인분 반을 먹었네. 맞지요? 아, 물을 먹고 싶은데? 아. 아 저는 국을 먹고 싶다니까요. 내일은 역시 음식점에서 국을 시켜 먹어야겠어. 아, 거의 다 먹었는데 이제 딱 두 번만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다 먹었는데 이제 두 번만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느끼하냐. 배도 부르고 느끼하고 느끼한 게 커서 배가 부르는 게 먹히는 건가. 아 물 먹어 일단. 햄이 왜 이렇게 뿌연 것 같냐? 그냥 뿌연 건가? 아! 햄 떨어져가지고 부서진 거 아니야? 아! 아, 아닌가요?
어우 느끼해. 와 장난 아니네. 느끼한데? 아 근데 김치는 별론 것 같아요. 차라리 피클 같은 게 나았겠다. 그치? 별론 것 같아.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저는 쉬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걸 만드는 겁니다. 나름 괜찮았어요.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이제 베이컨하고 뭐더라? 양 베이컨하고 버섯 아닌데? 양송이라 그러나? 아 버섯이 양송이 아니야? 그렇지. 아 근데 너무 느끼하다. 와 많이는 못 먹겠다. 느끼해. 와 물리네. 계속 못 먹겠어. 적당히 먹었어야 됐는데 너무 많이 했어. 아 양념게장처럼 보일 수 있네. 아 그러네. 김치였겠지. 먹을까? 못 먹겠는데 이제 너무 느끼해가지고. 어 느끼해. 다 먹었습니다. 보셨지요? 먹긴 다 먹었습니다. 양송이하고 베이컨이 남아서 그렇지. 아 맞지요? 아닌가요? 어쨌든 이것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남은 거 이따 먹죠 뭐. 내일 먹지. 오케이.